기름 선수들은 정말 뭐 재미있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기름 선수들은 이제 끼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정말 대단하고 네. 예, PC 선수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팀이 많이 없어서 네. 예, PC 선수들은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가하는데 의의를 갖고 언니들한테 한수 위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기름 중학교 학생들은 또 이제 PC 선수들에게 아주 뭐죠? 네? 아 지금 뭐 또 코트 밖으로 갔다 왔는데 PC 선수들에게 뭐 농구뿐만 아니라 이런 쇼맨십도 많이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름 선수들은 뭐 쇼맨십 또한도 좋고 애들이 선수들이죠? 네,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부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저희가 아직 뭐 선수 명단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선수들의 이름을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빨간색 유니폼의 PC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의 기름 중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지금 이제 기름주와 PC가 이제 경기를 하면서 이제 시상식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폐회식 또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제 유저부 1, 2학년, 3, 4학년 결승전 모두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었거든요. 네, 이 결승전인데 3, 4학년 경기에서 조금 더 이제 모비스가 앞서기 때문에 좀 원사이드 경기가 진행이 됐고 지금 기름주와 PC 경기에서 지금 63번 선수가 64번 선수죠? 네, 64번 선수죠. 박세훈 선수죠. 예, 득점을 하면서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가 7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이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중등부에 올라가면 정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언니들보다 더 낫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공을 연결시키고 있는 PC 자신이 직접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정소윤. 쪽으로 가볍게 올려놨었던 기름중학교고요. 탑 쪽에서 먼 거리 석점 정확합니다. 네, 이제 중등부 경기이기 때문에 석점이 있죠. 네, 네. 11번 선수가 과감하게 던지면서 5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언니들이 현수 높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PC 선수들도 어린 친구들 드리블이나 패스워크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예, 스크린 플레이까지 할 정도면 농구에 대한 이 이해도가 정말 훌륭한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기름중학교 7번의 김세진 선수거든요. 3점 라인을 밟고 한번 던져봤습니다. 리바운드 따라붙고 있는 PC 반대편으로 패스 길게 뽑아줬습니다. 이지현 탑 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드립을 앞쪽으로 치고 나오는 권세영. 네, 초등학생인데 여학생들도 이렇게 3점 슛을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슛이 거의 날아가지 않았거든요. 예. 전 지금도 잘 안 날아가던데. 예, 그게 쉽지 않는데 네. 7번 선수는 초등학교 선수인데 불구하고 3점 슛을 잘 던지고 있네요. 빠르게 앞쪽으로 권세영. 골밑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세영. 하지만 이 공을 PC 끊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단독 찬스 이예은. 예은 레이업 성공. 예. 아 정말 이예은 선수는 깜찍하네요. 네, 여학생 친구들 아기자기한 플레이가 정말 네. 보기 좋고요. 지금 기름중학교 같은 경우도 캐치샷 성공시킵니다. 예. 뭐 슛이라든지 뭐 리바운드라든지 압도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는 게 신장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언니들한테 많이 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체격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다부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기름중학교 선수들이거든요. 돌아 들어갔습니다.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박세영. 너무 좋아하는데요, 박세영 선수? 그렇게 초등학생 하면서 저렇게 좋아할 그거는 저도 좀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영 점퍼 성공시킵니다. 예,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아까 전에 골랐을 때는 액션이 있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귀에다가 가수들 할 때 그 자기 목소리 이니어 이니어 예, 이니어를 하고 있지 않나. 네. 사실 뭐 저희도 작년에 대학 여대부 경기를 이렇게 중계를 해드리면 선수들이 저희 목소리가 그렇게 잘 들린대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전에 시합하기 전까지는 저희의 시청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또 코트 안에서는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기름중학교 선수들입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뒤쪽 연결 점퍼 백지 밑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공 끊어냈습니다. 아, 조금 이제 뭐 더 파이팅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기름중학교 선수들 오버헤드 패스 박세영. 아, 지금 박세영 선수를 보니까 이제 대학 이제 수원대의 김두나랑 선수가 네. 생각이 나네요. 네, 여자 농구도 많이 즐겨 보시나요? 저는 여자 농구는 유소년 대회 빼놓고는 대학 네. 농구는 잘 안 보고 네. WKBL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뭐 또 이제 전주원 이제 감독님이시죠? 예, 예. 네. 우리은행에 지금 네. 코치로 계시죠? 우리은행이 참 잘하잖아요. 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훈련장도 많고 네. 워낙 위성호 감독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선수들이 비시즌 때 훈련량이 남자 선수들보다 더 강도가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자 농구라고 해서 이제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저도 직접 한번 같이 뛰어봤거든요. 전혀 저희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중학교 선수들은 파이팅이 굉장히 좋네요. 네, 기름중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끼도 많고 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예, 지금 이 세곡중 저희 제자들이거든요. 아, 네. 예, 아쉽게 이제 첫 번째 경기 PC랑 경기 하고 나서 네. 승리를 했고 그 기름중학교하고 오후에 삼성 경기를 했는데 아쉽게 패배를 한 것 같아요. 아, 네. 예. 강우영 해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재미있는 경기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네. 예. 승패는 뭐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면은 욕심을 부릴만 한데 네. 준비 안 한 상황에서 또 욕심을 부린다면 그거는 조금 화를 부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신의 준비하고 온 것만큼만 해주면 또 선수들도 이제 또 즐기면서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뒤쪽으로 PC 공을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지영 하프라인을 넘어섰습니다. 왼쪽 측면 박세영 골밑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신이 직접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외곽 쪽으로 이지영. 이지영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리바운드는 기름중학교가 잡아내고 있고요. 박세영 탑에서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지현 빠르게 앞쪽으로 이 공을 끊어내고 있는 박세영. 어버헤드 패스 골밑에서 지금 PC 선수들도 수비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수비를 적극적으로 해도 신장의 부위가 초등학생과 이제 중학생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역센 선수들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1, 2학년, 6학년 때 보통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장 차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선수들의 얼만큼 또 즐길 수 있느냐를 초점에 맞춰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언니들과의 한 경기를 한다는 게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강원도 홍천까지 와서 그렇죠. 이 예. 홍천까지 와서 네. 예. 홍천까지 와서 이렇게 언니들하고 좋은 경기를 한다는 게 정말 이 아이들한테 큰 발전이라고 봅니다. 제 점수차는 뭐 13대 2. 기름중학교가 많은 점수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왼쪽 석점 정확합니다. 박세영 선수는 아, 도리도리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하는 선수인가요? 그냥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농구에 대한 열정이나 농구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박세영 선수 정도면 이제 뭐 앞으로의 진로도 이쪽으로 한번 삼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PC의 석점 좀 짧았고요. 네, 공격 제한 시간이 걸렸죠. 여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과 비교해서 어떤 것들을 좀 주로 보면 재밌을까요? 여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 예, 슈팅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본기 그리고 이제 신장의 우위가 있다면 아무래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죠. 여학생 선수는 이제 뭐 또 바닥에 철버덕 주저앉는 모습이 있었고요. 탑쪽으로 반대편 패스 연결시킬 때 끊어내고 있는 PC. PC 이지현 다시 한번 탑쪽으로 공 이어받았습니다. 반대편 이예은
수비 두 명 사이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속공 연결. 하지만 이 공을 다시 한번 끌어내고 있는 피이스입니다. 이지현 오른쪽 이예은에게. 다시 한번 이지현 외곽 쪽에서 공을 돌려주고 있고요. 45점 정확합니다. 깔끔하게 언니들한테 자기의 선수였죠? 진가를 네.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언니 나도 던질 수 있어. 백지민 선수였고요. 그러면 또 언니들이 한 게 보여줘야 되겠죠?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도 좀 성공. 박세영 선수는 또 여유 있게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탑 쪽으로 PC 이예은. 이예은 선수가 굉장히 신장은 작은데 볼 핸들링이 굉장히 부드러운 선수입니다. 반대편 넘겨줬습니다만 공 끊어내고 있는 기름중학교.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기름중학교. 신장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가다 보니까 여유 있게 공을 또 따내고 있습니다. 예, 언니들이 지금 뭐 리바운드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예, 힘든 상황인데 피시 선수한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농구를 더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니까 뭐 포기하지 않고 정말 농구를 앞으로 한 1, 2년 더 한다면 네. 나중에 중학교 갔을 때 학교 대표라든지 PC 클럽에서 최고가 되지 않을까. 백지민 선수의 연속 3득점, 6득점이 있었습니다. 예. 언니들과의 경기에서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정말 내년 내후년에 기대되는 예, PC 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름중학교 선수들도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깨끗하게 연속 3점을 만들어냈었던 PC 선수들이었고요. 캐치앤샷 깨끗했습니다. 사실 여자 선수들은 이런 석점만 장착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전문 슈터로서 활약을 또 할 수 있고 네. 또 어렸을 때부터 얼마만큼 이제 빠른 스피드든지 신장이 우월하다면 정말 농구 선수로서 예, 전문 선수로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반전 17초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먼 백연서 선수가 자유투 투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많이 짧았고요. 자유투 2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이번에는 림 맞고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빠르게 하프라인을 넘어가고 있는 기름중학교. 반대편으로 김세진. 김세진 스크린 받았습니다. 공을 놓치면서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아 전반전 예, 게임 클락이군요. 예, 네. 전반전 기름중학교 18대 8로 앞서면서 전반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중학교가 확실히 조금 여유롭게 전반전을 마친 상황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왔는데 PC 선수들에게 뭐 농구뿐만 아니라 이런 쇼맨십도 많이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름 선수들은 뭐 쇼맨십과 이 공을 PC 끌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단독 찬스 이예은. 예은 레이업 성공. 예. 아 정말 이예은 기름중학교고요. 탑 쪽에서 먼 거리 석점 정확합니다. 네 이제 중국대 경기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박세호 선수는 아 도리도리 굉장히 좋아. 여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과 비교해서 어떤 것들을 주로 보는 편인가요? 여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 김인 선수였고요. 그리고 또 언니들이 함께 보여줘야 되겠죠?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도전 성공. 2018 전국종별 생활체육농구대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아 정말 권세용 선수랑 박세용 선수였는데 참 이런 여중생들의 그런 에너지가 참 밝고 기분이 좋네요. 네 여학생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래든지 네. 에너지가 넘치죠. 그렇습니다. 아 이제 후반전 10분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홍천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2018 종별 생활체육농구대잔치. 아무래도 저희가 뭐 어린
유저부 선수들의 경기를 많이 보내드렸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굉장히 또 우리나라의 농구의 미래가 많이 밝다 이렇게 또 자평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만큼 이제 팀들도 많아졌고 앞으로 이제 유저부 대회 활성화가 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농구협회에서도 그만큼 협조를 많이 하면서 농구 대회가 앞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점점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뭐 개회식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 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PC가 공을 잡아냈습니다. 이지현 빠르게 앞쪽으로 전반전에 백지민 선수가 보여준 외곽 슛이 터져준다면 또 이번 경기 상황이 바뀔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패스 게임 이지현 거리에서 이제 샷클락 6초, 5초 남아 있습니다. 백지민 선수가 뭐 이제 PC에서는 가장 좋은 전문 슈터로 보이죠? 예, 전반전에 3점슛 두 개를 깔끔하게 성공을 해줬고 네. 나머지 선 다시 한번 찬스 났죠? 백지민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이지영 선수였고요. 더블팀 골밑에서 단독 찬스 올라갔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곽 쪽으로 이지영 다시 한번 오버헤드 패스가 미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백지민 수비수 한 명 앞에 두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유투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예, 자유투 투샷이죠. 네. 자유투 투샷 자유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기름중학교 이지영. 네, 박세영 선수죠? 박세영입니다. 45도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점퍼 정확합니다. 네, 기름주 선수들이 기본이라든지 네. 여학생 선수인데 외곽슛이 이렇게 좋은 팀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외곽 슛이라니 3점 슛이 정말 독보적이네요. 김서진 선수의 두 점이 있었고요. 탑 쪽에서 PC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백지민이고요. 얼굴로 받았죠? 공을 손으로 받지 않고 얼굴로 받는 그런 네. 센스. 이제 재밌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예, 아까 전에 그 전 경기에서 유저부 3, 4학년 경기에서 강민 선수가 얼굴로 봤다가 코피가 났죠. 네, 쌍코피. 쌍코피는 아니지만 어쨌든 코피가 났었습니다. 네, 한쪽만 났나요? 네. 이제 이지현 단독 돌파! 아른선 정확합니다! 또 이제 이제 여중부 선수들인가요? 네. 옆에서 또 여대부 선수 같은데요? 아, 여대부 선수들인가요? 네네. 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도 어렸을 때 저만큼 했을까. 난 전부 다 잘했나. 지금 언니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학리그를 저희도 가보면 참 농구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밝고 맑은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이런 또 농구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여자친구들이 친구도 많고 성격도 좋고 네 박세현 선수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밝은 선수들 보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또 따뜻해지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선 이제 점퍼를 성공시키는 장면이 있었고요. 얼굴로 받았었죠? 어우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데? 네 오다현 선수였죠? 네 이제 여대부 언니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세영 주장의 모습입니다. 야무지게 또 이제 깔맞춤으로 헤어밴드를 하고 나왔네요. 박세영 버스플레이 뒤쪽으로 밀어줬고요. 권세영 석점 정확합니다. 예, 언니들이 확실하게 네. 박세영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인사이드 공격보다는 외곽에서 네. 득점을 많이 해주니까 점수가 21점까지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네요.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페이스 스크린 확실히 걸어주죠. 탑 쪽으로 이예은 샷클락 2초 남겨놓고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세영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영 어시스트 김세진 다시 한번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기름중학교. 탑쪽에서 권세영 골 밑에서 박세영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계속해서 기름중학교입니다.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네, 골 밑에서 확실히 언니들이 네. 머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네. 예, 골밑 리바운드는 우월하게 예, 골밑까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으로 또 많은 선수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디 학교예요? 아 경일. 네, 뭐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뭐 경기가 끝난 선수들이 계속해서 또 저희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폐회식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쪽 주변에 많이 모여 있고 네. 지금 이제 기름주과 PEC 25대 우리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앞서고 있는 네, 기름주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많은 관심을 받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아 쉽지 않은가요? 아 그 정도였나요? 네. 예. 아 카메라 보고 하트 날려주세요. 하트. 자 전국에 있는 우리 네. 어머님이나 학교 자,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 이제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하트 알겠죠? 네. 하나 둘 셋. 예 수줍어하고 네, 있는. 수줍어하고 예. 있지만 마음만은 정말 100점짜리 학생들입니다. 네 마음도 착하고 또 아, 이제 베이바른 네. 우리 친구들이고요. 권세영 선수는 저 코트 안에서도 이제. 네. 계속해서 이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 기름중과 PEC 경기가 끝나는 대로 폐회식을 네.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귀가하는 일정을 갖고 있는 여러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PEC 선수들도 공을 끊어낸 이후에 빠르게 하프라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예은 선수죠? 이제 여기 응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골 들어가면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참 잘 듣네요, 선수들이. 아, 참 너무 착하고요. 권세영 선수 기름중학교 골밑으로 공을 연결시켰습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PC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예은 빠르게 앞쪽으로 백지민에게 연결시켰는데요. 공을 끌어내고 있는 기름중학교 레이업.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지금 BGM 좋거든요. CD가 좋죠. 예. 시청자 여러분 예 네. 이거는 우리 선수들이 직접 예 아쉬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지민 탑 쪽으로 공을 연결시켰습니다. 반대편 다시 한번 공 이어받았고요. 백지민 이제 슛을 주지 않죠? 백지민한테 백지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관중들이고요. 뒤쪽에서 백지민 다시 한번 찬스 났죠? 백지민 여의치가 않습니다. 언니들이 한번 던져라 해볼 법한데 3초, 2초, 1초 샤클락 바이올렛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여러분 이 아쉬워하는 환상 소리가 예, 들리시나요? 예, 네.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굉장히 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박세영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경기는 이제 3분 30초 여초가 남아 있습니다. 패스가 조금 짧았고요. 저희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시상식을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기름중학교 선수들도 뭐 충분히 많은 선수들이 코트 위로 나오면서 오늘 경기를 즐겨주고 있습니다. PC 선수들에게도 많은 또 경험이 되겠죠? 예, PC 선수들이 지금 정년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언니들도 있고 예 고학년 친구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농구에 가서든 충분히 학교 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기름 중학교 측에서 예 전원 선수 교체를 하고 있죠. 네, 전원 선수 교체 예 극히 드문 경우인데 네. 전원 선수 교체를 한다는 거는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향한 세레모니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일단은 박세영 선수 주장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트 위를 밟고 있습니다. 예. 이 경기가 끝나면은 인터뷰를 네. 박세영 선수로 하나요? 박세영 선수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아, 네. 들어가지 않았는데 배경음이 굉장히 좋은 홍천실내 체육관입니다. 리바운드 짜내고 있는 PEC 앞쪽으로 빠르게 속공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백지민이 다시 한번 이지연에게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PC. 저 사이를 레그스루 해서 사이. 보통 남자 선수들은 저기에서 레그스루라든지 비하인드로 제끼는데 네. 체인지 드립에서 낙기 드립을 해서 제끼는 네. 정말 PC 선수들 대단하네요. 네, 권세용 선수 계속해서 하지만 옆에 있는 또 김세진 선수가 하지 말라고 막고 있고요. 저희 주변에도 뭐 선수들이
재밌거든요 사실 팀이 나오면. 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기름 중학교 모두 이렇게 또 함께 즐겨줬으니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한마음이 돼서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단독 돌파 이은! 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세현 선수 지금 보셨어요? 그래도 수비를 해줘야 되니까 예, 블락을 안 하고 네. 예, 매너 있네요. 예, 정말 매너도 좋고 예,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박세현 선수입니다. 이제 뭐 경기 승패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언니들이 조금 또 이렇게 여유 있게 수비를 해주면서 동생들에게 자신감을 돋아주고 있습니다. 박세영 선수는 끝까지 열심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P 선수들은 언니한테 뭐 한 수 배우면서 네. 또 이제 내년 내 후년은 또 농구에 대한 뭐 경력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예, 경력을 네. 쌓아가고 있는 PC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세영 선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PC 선수들은 또 이렇게 벤치로 들어올 때 또 네. 이제 격려도 해주면서 물까지 까주는 그런 센스. 네. 아 정말 지도자분께서 정말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 뭐 수원대학교의 조성원 감독도 항상 선수들에게 재밌는 경기 또 여유 있는 플레이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네. 다시 한번 베이스라인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은 바깥쪽 빼줬고요.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지금 기름중학교 선수들의 유니폼이 골든스테이트랑 비슷하거든요. 파란색, 노란색이거든요. 오른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세영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PC 이예은, 이예은 레이업 정확합니다. 네. 예, 이 작은 선수가 해냅니다. 네. 예, 언니들도 지금 열심히 뛰어줬고 네. 예, 정말 이 어린 친구들이 예, 이 홍천 실내체육관에서 네.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외곽 쪽에서 석점 짧았고요. 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수들 주변에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추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기름중학교와 PC와 기름중학교의 여섯 번째 경기 예. 중등부 PC 기름중학교가 10점 차 여유 있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오늘 경기는 뜻깊은 게 이제 유저부 유고부죠? 유고부 선수들이 이제 네. 참가팀이 없기 때문에 언니들하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이 장을 마련해 준 대한민국 농구협회 높이 박수를 치고요. 기름주 선수 또한도 좋은 경기를 해줬고 그리고 또 PC 선수들도 어린 가운데 12점이라는 득점을 언니들한테 따냈다는 게 네. 정말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희는 잠시 후 이제 뭐 승리팀 선수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영 선수를 저희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예, 박세영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고 네. 예, 폐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박세영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종합체육관입니다. 네, PC 선수들에게 뭐 농구뿐만 아니라 이런 쇼맨십도 많이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은 뭐 쇼맨십과 이공을 PC 끌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단독 찬스 이예은. 이은 레이업 성공. 예. 아 정말 이은 기름중학교고요. 탑 쪽에서 먼 거리 석점 정확합니다. 네 이제 중등부 경기이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왼쪽 석점 정확합니다. 박세영 선수는 아 도리도리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과 비교해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가요? 여학생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 김민 선수였고요. 여기서 언니들이 함께 보여줘야 되겠죠? 베이스라인 파고들면 선두 좀 넘고 우리 더 한다면 네. 나중에 중학교 갔을 때 학교 대표라든지 PC 클럽에서 최고가 되지 않을까. 백지민 선수의 연속 3득점 6득점 캐치인샷 깨끗했습니다. 사이를 넘어가고 있는 기름중학교 기름중학교의 승리를 이끈 박세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름중학교 선수들 전체적으로 끼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오늘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되게 처음에는 되게 안 맞았는데 갈수록 애들이랑 호흡도 맞고 그래서 기분도 좋았고 골도 넣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기름중학교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분위기 좋아 보이거든요. 평소 춤도 많이 추고 평소 친하게 지내시나요? 되게 언니들이랑도 서로 예의는 지키면서 친구처럼 지내갖고 네.
재밌고 그래서 더 호흡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승리로 이끌면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나 남자친구, 남자친구 있나요? 없어요. 남자친구 없고 부모님 생각날 것 같은데 부모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항상 제가 농구하는데 시간 많이 뺏기는데 허락해주시고 저 농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세레모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게 농구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름중학교의 박세영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2018 종별 농구대회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굉장히 건강한 어린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7개 체육관에서 많은 경기를 했고 또 오늘은 유저부 경기 결승전 준결승전 많은 경기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 유저부 선수들이 실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게 정말 저 또한도 오늘 보람찬 하루였고 정말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준 학생들 어린 친구들 이제 감독으로서도 이제 선수들을 지도하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선수들 지도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저도 지금 오늘 세곡중학교를 데리고 나왔는데 예, 친구들한테 이제 승리를 위해서 경기하기보다는 부상 없이 즐거운 농구를 하기를 저는 가르칠 거고 앞으로도 저 농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테지만 또 우리 아이들을 지금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또 지금 오늘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도 많은 수고했다는 전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에는 광우영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한다면 네. 나중에 중학교 갔을 때 학교 대표라든지 PC 클럽에서 최고가 되지 않을까. 백지민 선수의 연속 3득점 캐치샷 깨끗해 라인을 넘어가고 있는 기름중학교 반대편으로 김세진 김세진 수비 받았습니다. 공을 놓치면서 샷타 파일레이션 전반전 게임플락이군요. 네, 전반전 중학교 18대 8로 앞서면서 전반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중학교가 확실히 좀 여유롭게 45도 반대편에서 밀어줬고요. 점퍼 정확합니다. 네, 기름주 선수들이 기본이라든지 여학생 선수인데 외곽슛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선 기름중학교와 PC와 기름중학교의 여섯